20세는 2기업 출신인 나경원 국회의원과 그리고 서울 동작구청장 이창욱 구청장, 중구구청장 최창식 구청장 세 분께서 나오셔가지고 추모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오늘이 10월 25일 아주 그리고 또 일요일입니다. 아주 지역구에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화로 왔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있고 올려달래서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추모사에는 일봉 신문사 부사장이시고 나는 본사의 회장님이시며 대한민국 불교계에서 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셔서 대통령 표창 등 많은 표창을 받으신 최혜수 일봉신문사 부사장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됩니다. 추모사 오늘 이곳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사망하신 호국영령과 고 역대 대통령 및 영부인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님에게 우선 머리 숙여 추모합니다. 또한 해마다 10월 25일에 뜻깊은 추모 천도제를 이끌어 오신 새마을정신봉찬위원회 총재 석혜성 큰스님과 서병렬 사무총장 등 봉찬위원회 임원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곳 현충원에서 공행하는 자리라 더욱 뜻깊은 자리라고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들을 위해 순국하신 이승만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해 오셨으며 특히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5천년 뒤든 보리 고개란 가난을 물리치고 새마을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춧돌을 마련하여 조국 근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 민족에게 근면 자도 협동의 새마을 정신으로 오늘이 안정된 번영과 민족 문화의 창달을 구원하신 구국의 영원한 지도자이십니다. 또한 고 유경수 여사께서는 고결한 성품과 지혜로운 덕성으로 대통령을 내조하시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항상 정성으로 돌봐주시던 훌륭한 영부인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훌륭하신 분께서 비통하게 흉탄의 유명을 달리하셨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비극이며 역사의 한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내일이 박정희 대통령 서거 36기이며 오늘의 추모된 날입니다. 그리고 분단 70년을 맞이하여 6.25 동란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순국하신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오니 아직도 부천에서 떠돌고 있는 호국영령들께서는 하루빨리 극락왕세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추모사에 가름합니다. 2015년 10월 25일 일봉신문사 부사장 민주평통서대문구협회 부회장 최혜숙 박자. 예, 우리 최혜숙 일봉신문사 부사장님을 축하드립니다. 예, 이어서 사단법인 대한불교